이번 시간은 456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건 이제 민사 특별법하고도 겹치는데 이 부분의 출제는 주로 이제 명의 신탁 유형 이런 걸 주로 출제되고 그래요. 먼저 이제 그 서위의 목적은 뭐냐면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해서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서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자라고 실명법 제도를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자, 명의신탁 약정 용어 나오는데 명의신탁 약정이 뭡니까? 부동산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사실상 취득하나 취득하려는 자가, 한마디로 소유권 가지고 있는 자가 또는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 둘 사이에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둘간의 약정이다 이거지. 내 건데 당분간 네 앞으로 등기만 하자. 이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는 거지. 명의신탁자는 실권리자를 말합니다. 실소유자. 명의수탁자는 등기하는 자를 말하고. 자, 실명등기 의무 쭉 나오는데 참고하세요. 자, 명의신탁 효력 갈게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실명법 4조에 있는데 오른쪽에 그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자 간두 사람 간의 등기 명의신탁. 자, 이제 실소유자, 신탁자는 갑. 등기부상 명의인 수탁자 을. 둘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이 을한테 뭐래요? 내가 좀 쥐가 굳은 사람이니까 당분간 네 앞으로 좀 등기 좀 해봐잉? 라고 약정을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두었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경우에 왼쪽 맨 아래 명의신탁 약정은 뭘로 하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하자. 내 건데 당분간 네 앞으로 등기를 하자. 이 약정은 무효로 무효라고. 다음 2번. 이 명의신탁 약정으로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이 등기도 뭐다? 등기도 무효로 한다 이거지. 무효로 한다. 자, 그리고 다만 여기부터는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자, 3번.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거지. 제3자 병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3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따지지 않는다. 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매매가 이 계약 등기가 무효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린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라 한다고요. 자, 오른쪽에 그림 다시 보면 자, 효력 보세요, 효력.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 그림 밑에 효력. 명의신탁자,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수탁자포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아하. 이 약정 무효, 등기 무효이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겠지. 자, 이어서 2번 제3자와의 관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선악불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이렇게 적극 가담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무효가 되죠. 사유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되니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말씀드리는데 3번. 자, 이게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이 갑을 이둘 간의 관계로 가볼게요. 갑이 을한테 야, 때가 됐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 넘겨라 그랬지. 그러니 을이 뭐래? 정들었대. 정들었고 우리 식구들 다내건줄 알고 우리 아들은 어젯밤에 와서 아빠 이거 놔줄 거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나못 준다고 형님. 형님한테 이제 못 주겠다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갑이 저 을의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를 어떻게 내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회복할 수 있을까? 3번. 갑을 간의 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했는데 을이 이를 거부했다는 거야. 근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 갑은
명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명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이 무효인 약정을 해지, 해지의 소유권 이전 등이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을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뭐니까? 무효니까 이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하거나, 자, 동그라미 4번.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회복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등기 말소 청구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면은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 둘 간에 명신탁 사실이 드러나게 되지.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감방을 가는 거야. 감방. 감방에 가는데 그 벌칙이 어디 있냐면 461쪽을 잠시 보세요. 461쪽. 벌칙. 벌칙.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이하 벌금을 처하고, 명의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을 처한다. 감방은 가야 되는 거예요. 등기는 회복할 수도 있지만. 민법에서는 이 벌칙은 안 배워요. 이 벌칙은 이 중개 신부에서는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따 외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다. 이렇게 처벌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2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다. 자, 457 다시 맨 아래에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자,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형 이렇게 부른다고. 자, 여기는 이제 누가 있느냐?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자,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에, 자, 명신탁 약정을 맺었는데, 어떤 약정을 했냐면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A랑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다. 이거 대금 내가 다 줬어. 이거 내가 A한테 부탁을 했지.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등기했으니, 부탁했으니까 좀 등기 앞으로 좀 등기 좀 하고 있어봐봐. 이걸 우린 중간생략 등기형이라고 그래요.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이렇게 넘겼잖아요. 이렇게 넘겼으니까 중간생략 등기형이라는 거죠.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다 이거지. 자, 이것도 아까 실명법 법조문 그대로 적용돼. 4조. 명의 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뭐야? 무효다. 무효다. 자, 왜냐하면 A는 이 둘 간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아 몰라. 당연히 알지. 매매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등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 약정 무효, 등기 무효예요. 소유권은 여전히 어디 있다?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중요한 거고요. 여전히 얘한테 있는 거예요. 이 등기 무효니까, 이렇게 등기가 무효니까. 그러나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뭐예요? 제3자에 대응할 수 없으니까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적극 가담했으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게 이제 그 그림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거 말씀드린 거고, 다음 횡령죄 여부 이거 중요합니다. 횡령죄 여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을이 이제 제3자에게 처분했잖아요. 을이 처분했는데 이것이 과연 횡령죄냐 아니냐 이거죠. 이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미쳐지지 마세요. 자, 명의 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 수탁자와 맺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거기만 맺혀주세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했다. 명의신탁 약정 맺었고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했다면, 자,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 소유권 가지지 아니하고, 자, 신탁자는 이 소유권을 갖지 않죠. 확인하죠. 소유권이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 A한테 있죠. 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 신임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이 명의 신탁 약정은 뭐니까? 무효니까. 따라서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의 재산을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수 없으므로, 자, 그다음부터 잘 체크하세요. 명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경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횡령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제3자에 처분했어도 횡령죄 아니다 이거지. 너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상태고. 애 거잖아. 여전히 소유권 여한테 있는 거지. 그러니 네걸 횡령한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횡령죄 아니라는 거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면 재작년에 2016년에 새로 나온 대판이 되죠. 자, 등기 회복. 이건 뭐냐면 지금 갑이 이제 을한테 얘가 이제 처분하기 전에 갑을 관계에서 갑이 을한테 야, 때 됐으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랬죠. 그때 또 싫어요. 내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자,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 말소 청구로 돼야 안 돼? 안 돼.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중요할 점이 뭐냐면 이 매매 계약, 채권 계약은 무효로 할수 있다 없다? 없지. 이건 여전히 유효하니까 갑은 여전히 A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 이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자, A를 대위하여 이 등기를 뭐하고 말소하고 소유권 회복한 다음에 다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역시가 된다. 감옥 간다. 감옥 간다.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4번 되겠고, 자, 5번은 뭐냐면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이 중간 생략 등기형에서 수탁자가 자의로 명의 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얘가 얘한테 뭐랬어요? 야, 넘기라고 했더니, 알았어, 형님. 여기 바로 이렇게 넘겼다, 이거야. 바로 이렇게 넘겼을 때, 이건 등기는 유효하냐? 꼭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는 거냐? 바로 넘겨도 유효하냐? 그렇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결국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게 된다.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을 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은 뭔가? 자, 여기 이제 매도인이 있고, 매도인 A. 자, 여기는 이제 신탁자. 신탁자 갑. 그 다음에 수탁자 을. 둘 간에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는데, 어떤 약정이냐면,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죠. 매수 자금을 지원하여. 자, 이 자금을 들고, 을이 누굴 만나서? A를 만나서, A와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내 앞으로 등기를 해놓았다. 이런 걸 말하죠.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건이 계약의 명의까지를 빌렸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 매도인은 이 갑의 존재를 모를 수 있죠. 물론 알 수도 있죠. 왜냐면 을이 이거 내돈 아니라고, 형님 돈인데 내가 사서 내 앞으로 등기해요라고 알려주면 알지. 알지만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매도인은 선의의 매도인이다. 저둘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을 모르는 자라 이거죠. 자, 이 상태가 그림이고, 그림 밑에 효력, 매도인이 뭐인 경우, 선의인 경우부터 시작합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자, 신탁자, 수탁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뭐다? 당연히 무효지, 무효. 무효고, 이 등기도 원래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매도인이 이둘 간의 약정을 알아볼라? 몰라. 모르면 이걸 무효로 하면 저 A를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뭐다? 유효다. 유효니 소유권은 어디에게 넘어왔다? 소유권은 완전히 을에게 넘어왔다 이거지. 넘어왔다. 자,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과 등기는 다 유효하고 소유권 완전히 수탁자는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당연히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죠. 유효하고 주의할 점은, 자,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하며 이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 이건 진작부터 나온 대판이고, 왜냐하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을한테 있잖아. 내걸 팔았잖아. 내걸 팔았으면 이거 횡령죄가 아닌 거지. 합의된 횡령죄는 아니라는 거지. 부동산을 횡령한 게 아니죠. 다만 매수 자금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실명법 시행 전, 실명법 시행 후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자, 실명법 시행 전이 뭐냐면, 우리 실명법이라는 게 시행되기 전이면은 이 명의신탁 약정은 뭐였을까요? 명의신탁 약정은 다 유효였어, 유효. 실명법이란 게 시행되기 전이라면은 타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면 다 유효였던 거지. 이게 무효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자, 실명법 시행 전이면 이 약정이 뭐니까? 유효니까, 유효. 유효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내 건데 네 앞으로 등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누구한테 가져요? 갑이 갖고 있는 거죠. 을 앞으로 등기만 돼 있을 뿐인 거지. 그러니 이때 갑은 을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 갑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명법 시행 이후는 명의신탁 약정이 뭐니까? 무효이고, 무효이고, 부동산 소유권을 을이 유효하게 취득하니까. 그러니 내가 처음에 너에게 주었던 이 매수 자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명법 시행 전이냐 후냐로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제 효력, 매도인이 악이다. 알 수도 있죠. 알 수도 있어. 저 을이 입이 싸. 입이 싸서. 계약 다 하고. 당금 다 치르고 나서. 뒤로 돌아가는데. 다시 뒤로 돌아서 와 또. A한테. 아, 도저히 못 찾겠다고. 아, 이거 내돈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매도인이 저둘 간의 약정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된다면, 자,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 그다음에 등기. 다 무효가 됩니다. 다 무효가 되고. 그리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속하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고. 자, 그렇게 다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한번 참고하시고. 보통 매도인이 선인인 경우가 잘 나온다. 매도인이 선인인 경우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의신탁의 유형을 보셨어. 자, 이제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경우가 뭐냐면, 실명법에 위반되는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경우로 허용한다는 얘기죠. 허용하는 경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허용한다. 상호 명의신탁은 부동산 위치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의 구분 소유 약정을 했다. 한 필지인데 구분해서 구분 소유 약정을 했다는 거죠. 구분, 이쪽은 네가 갖고 이쪽은 내가 갖자 구분 소유 약정을 했는데 등기는 한 필지니까 어떻게 했다? 공유로 등기했다는 거지. 공유 등기했을 때 공유로 등기하면 원래 자기 지분 비율만큼은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 약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서로 자기 땅의 반씩을 상호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인정하지 않고 허용한다. 허용한다. 신탁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했을 때도 허용한다. 이런 건 위반 아니다. 자, 근데 내 4번. 종종 배우자, 종기단체 특례. 이건 뭐냐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하겠다.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 등기도 유효. 실명법 시행 전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지. 자, 종종 부동산을 종원 명의로 등기했다. 배우자, 부부 간에 부동산 샀는데 둘 중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했다는 거야.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을 때, 우리는 이게 탈법 목적이 아닌 한 유효하게 인정하겠다. 이걸 이제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자, 종중 땅인데, 종원. 앞으로 당분간 등기하기로 하자라고 약정을 하고 등기를 맺었다는 거죠.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명의신탁 약정은 뭘로 하고? 유효로 하고, 이 등기도 뭘로? 유효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권을 갖고, 갑이 소유권을 갖고, 대외적,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권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인정된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겠다. 인정하겠고. 제3자에 대한 처분. 제3자에 대한 처분은 사실 을은 내거 아닌데 이걸 팔아먹었으면 이제 배임 행위인데, 그래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건 논리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취득하는 거죠. 물론 적극 가담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유효한 명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이제 유효한 명신탁에 관한 판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심화 일어날 때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잘 출제되진 않아요. 자, 오른쪽에 벌칙, 과징금, 이행강제금. 여긴 중요해요. 중개실무에서 이걸 잘 내요. 자, 명신탁자. 거기다가 큰형님이라고 써요. 큰형님. 명신탁자 누구요? 큰형님은 몇 학년 몇 반? 5학년 2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 5학년 2반. 여기 수탁자에다가 작은 형이라고 써. 작은 형. 물론 작은 언니라고 써도 돼요. 큰 언니, 작은 언니라고 해도 돼요. 자, 작은 형은 몇 학년 몇 반? 3학년 1반. 그런데 그 참고에 두 번째 줄 밑줄칠게요. 명신탁을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폐지되었다. 밑줄 다 치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폐지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다시 명신탁을 방조한 자는 둘이 명신탁하는 걸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얘가 도와줬잖아. 얘네 둘이 명신탁하는 걸 도와주었잖아, 지금. 도와준 자는 1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으로 처벌됐었는데 이걸 작년 2017년 1월 7일자로 폐지했어요. 명신탁을 방조한 자에다가 막둥이라고 써. 막둥이. 막둥이라고 썼어요. 자, 다시 큰형님 누구? 신탁자, 큰형님은 몇 학년 몇 반? 5학년 2반. 수탁자, 작은 형은 3학년 1반. 명신탁을 뭐한 자? 방조한 자. 방조한 자는 1학년 3반. 근데 얘는 이제 처벌 규정은 없어졌다. 막둥이는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지금 막둥이 때릴 데가 어딨어. 막둥이는 안 때려. 네? 안 때립니다. 자, 몇 살 터울? 2살 터울. 2살 터울의 삼형제. 삼형제입니다. 두 살도 삼형제라고 외우시고, 자, 큰형님은 다시 5학년 2반, 작은형은 3학년 1반, 막둥이는 1학년 3반. 막둥이는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막둥이는 안 때려. 또 조심할 게 있어. 큰형님을 가끔 5학년 3반이라고 내니까 조심하고요. 5학년 3반 아니에요. 큰형님은 5, 3 불고기. 고기 안 먹어. 고기는 안 먹고, 큰형님은 오이, 당근, 호박, 배추, 깻잎 이런 걸 즐겨 먹어요. 그래서 큰형님은 채식주의자. 시작. 큰형님은 뭐? 채식주의자. 큰형님은 오이, 당근, 호박, 배추, 깻잎. 큰형님은 채식주의자. 고기 안 먹어. 작은형 3학년 1반, 막둥이 1학년 3반. 막둥이는 처벌하지 않아.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유치하죠, 좀? 네. 합격하면 되잖아, 합격하면. 자, 과징금. 과징금은 별도인데 누구에게? 신탁자, 실소유자에게,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 100분의 30 범위입니다. 확정금액 이러면 틀려요.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한다. 거덜나겠네요. 자, 근데 이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 기준시가에 따르는데, 다만 밑줄 치세요.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했거나 실명등기를 했다. 그래도 때려 안 때려? 그래도 때린다. 이미 위반한 거니까. 위반은 사실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얼른 후다닥 내 앞으로 실명등기 한 거죠. 그래서도 부과한다.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 실명등기 시점으로 부동산 가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땐 초과 부분은 물납할 수 있다. 이것도 작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1,000만 원 초과 부분만 물납할 수 있다고. 전부가 아니라 1,000만 원 초과 부분만 물납할 수 있다. 4번은 참고하시고.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이행강제금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면 얼른 실명등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번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 하지 않았다면은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건 확정금액이에요. 100분의 10 범위가 아니라 100분의 10만큼 확정금액. 또다시 1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 하지 않으면 100분의 20만큼의 확정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래서 일단 과징금
과징금은 100분의 30, 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과징금을 받고도 얼마 이내? 1년 이내에 안 했다. 그러면 100분의 10. 이건 확정금액. 또 1년 이내, 2년 이내죠. 2년 이내 안 했다면 100분의 20. 확정금액. 더 이상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행강제금 딱두 번만. 딱두 번만.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밑에 예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25, 20, 25, 27, 28. 이렇게 출제됐어요. 지금 최근 2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실명법은. 오른쪽에 분묘 기지권을 제가 공부하려고 넣은 건 아니고요. 여기는 여러분께서 민법에서 배우시니까 다루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분묘 기지권을 왜 여기다 넣었냐면은, 그 467쪽에 있는 장사법을 공부하려고 여기다 넣습니다. 장사법을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장사법은 뭐 단순 암기예요. 분묘 기지권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 거고. 암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 또뭐 자연장지 이런 걸 다루는 법이고 2001년 1월 13일에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하네요. 자, 박스 안에 몇 가지 용어 좀 배우시겠습니다. 용어. 필요한 용어만 할게요. 매장, 돌아가신 분 묻는 거죠. 화장, 불에 태워 장사하는 거죠. 자연장 볼까요? 자연장이라는 것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거다. 우리 흔히 수목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수목장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자연장이라는 용어를 쓴다. 수목장이라는 용어 안 씁니다. 이 법에서는. 수목 밑에도 되고, 화초 주변에도 되고, 잔디 주변도 되는군요. 수목장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는 자연장이라 합니다. 자, 개장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는데, 개장이라는 것은 현재 그 분묘 안에 모셔져 있는 시질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이장하거나 또는 봉안시설, 납골당에 모시거나 또는 화장하거나 자연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봉분에 모셔진 시신 유골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장사를 지내는 걸 우리가 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장. 그다음에 5번 지나고 분묘라는 것은 시신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그 봉분 이걸 분묘라는 거죠. 자, 묘지 안에 분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자, 이게 묘지고 이 봉분이 분묘입니다. 분묘. 자, 용어 아셔야 되고요. 자연장지라는 것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이 전체 구역을 자연장지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연장지. 자, 연고자라는 것은 사망한 자와 관계 있던 자를 말하고 연고자 권리 의무는 다음에 순서로 행사한다. 가장 우선순위 누구한테 있다? 배우자에게 있네요.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 그다음 부모.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이분그 이제 장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한 어떤 의견 충돌이 있다. 그럼 누가 우선한다? 배우자가 우선한다는 얘기죠. 저 밑에 묘지 등 갑니다. 자, 밑에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다음 페이지. 양거리 2번에 1번. 혹시 모르니까 이거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이 장사법은 관할 부서가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대. 그럼 양거리 3번. 공설묘지라는 용어 좀 알려고요. 공설묘지라는 것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 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공설묘지. 우리 흔히 뭐 공원묘지라고 하잖아요. 공설묘지라 합니다. 일단 매장, 별거 시험에 다 냈는데 매장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특도 시군구청장 묶어서 시장 등이라고 합니다.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사람이 돌아가셔서 매장했으면 매장하고 30일 안에 시장들에게 신고해야 된대. 별걸 다 물어봐, 우리한테 정말. 공인중개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냐고. 아이고, 정말. 혹시나 아파트 전세 같은 거 중개하다가, 전세 같은 거 중개하다가요, 임차인한테 혹시 아시냐고, 응? 돌아가시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라니 거죠. 무섭겠다. 어쨌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사설묘지. 중요합니다. 자, 아까, 그 시도지사나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 공설묘지라 불렀잖아요. 일반 사인들이 관리하는 묘지를
사설묘지라고 부르죠. 사설묘지의 종류는 자, 개인묘지, 개인묘지 있고, 그다음에 가족묘지가 있고, 그다음에 종중묘지, 문중묘지, 또 이제 법인묘지 이렇게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설묘지의 신고나 허가 이런 걸 나오는데 일단 사설묘지의 뜻부터 가보죠. 개인묘지는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묘지 뜻은. 우리 개인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묘 하나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까지를 개인묘지를 한다. 개인묘지는 부부야, 부부. 우리 흔히 뭐 웃자는 말로 부부는 뭐 가족끼리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 뽀뽀하려고 그럴 때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라고 막 그렇긴 하는데 원래 부부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부부는 죽어서는 가족이 아니야. 부부는 뭐예요? 개인묘지야. 일심동체잖아. 그래서 자 부부는 가족이 아니다. 시작. 부부는 가족이 아니다. 뭐다? 개인이다. 개인. 부탁드립니다. 부부는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묘지라는 건 분묘 1기일 수도 있고 2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3기일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좋겠다. 자, 가족묘지. 가족묘지는 뭐냐?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개인묘지.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들어가신다면 이제 가족묘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음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자, 오른쪽 갑니다. 신고, 허가. 개인묘지는 어떻게 하라? 30일 안에 신고. 자, 개인묘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묘지는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등에게 신고하세요. 자, 이어서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미리 허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 자, 이 묘지 쪽은요. 묘지 쪽은 허가가 많아요. 허가 쪽이 많아요. 좀 이따가 배울 자연장지, 쪽은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신고 쪽이 많아요. 자, 신고는 사후 신고니까 어쨌든 설치하거나 30일에 신고하면 땡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가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건데 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제재를, 제한을 두는 거죠. 우리나라 땅도 좁고, 현대시대 와서는 묘지 같은 게 미관을 해치고 이러니까 이쪽을 허가받자. 이것만 신고하고. 그래서 개인 묘지만 신고, 나머지 다 허가. 자, 그리고 3번 노출제됩니다. 오른쪽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재단 법인 체크하시고.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자, 면적 갑니다. 개인묘지는 면적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으니까 뭐 외우기 쉽네요.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제곱미터 이하로 하자 이거죠. 30, 30. 외우기 쉽네요. 개인묘지는 30, 30. 자, 가족묘지는 얼마 이하로 하세요?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종중, 문중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묘지는 10만이에요.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써있죠? 이상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상 맞아요. 왜 이상이냐면은 자, 개인, 가족, 종중, 문중은 특정 이익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이하로 묶어야죠. 묶어야 되는데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은 법인묘지 이용하겠죠. 공설묘지 이용할 것이고 근데 법인묘지 사업에 허가를 내줄 때 자 산마다 산 10개 있는데 만 제곱미터짜리 10개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몽땅 이게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적어도 얼마 이상은 되어야 10만 이상은 되어야 허가를 내준다 이런 목적입니다. 한 군데 모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는 이하죠. 이하. 30제곱미터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만 이상. 그런데 계속 이어서
거기 반가로 2번 또 중요합니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주로 이제 가족, 종중, 문중, 법인 이쪽 보시면 돼요. 자,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는 분묘가 많잖아요. 분묘가 많은데 이 분묘를 설치할 때뭐 어떤 건 크게 하고 어떤 건 작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될 테니까 이 안에 일기당 면적은 단분일 땐 10제곱미터 이하라고 합장일 땐 15제곱미터 이하로 하자는 거예요. 분묘 일기 또 분묘의 상석, 상석은 그 봉분 앞에 네모난 돌이 있죠. 상석, 그다음 비석 이런 분의 시설물 설치금 면적을 다 합쳐서 일기당 10, 합장은 15로 하자 이거야. 이렇게 외웁니다. 백천십만 십시보. 자, 백천십만 십시보. 백천십만 십시보 시작. 백천십만 십시보. 백천십만 십시보. 개인묘지는 그런 거 십시보 없이 그냥 무조건 30. 개인묘지는 부부죠, 부부. 부부인데 아빠는 크게, 엄마는 작게 이럴 리가 없잖아. 없으니까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안에서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110만 안에만 15, 110만 15, 좋아요. 분묘 형태 지나가세요. 밑에 설치 거리 제한 있죠? 이거 나중에 할게요. 제가 시험에 내진 않아요. 나중에 하고 다음 페이지 설치 제한 지역 다 지나가도 돼요. 잘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자, 설치 기간 중요합니다. 설치 기간. 자, 공설묘지, 사설묘지,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하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30년으로 하자. 근데 2번 설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난 연고자로 되어 있잖아. 지난 분묘 연고자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또는 법인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1회 하나요.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한다. 30년을 한 번을 꼭 연장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은 그런 의미 문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연장을 하고 싶다면 딱한 번만 30년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한 번만 30년. 그래서 이제 30년 또 30년 최장 60년까지 가능하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는 30년 잡잖아요. 두 세대 정도까지 하자는 거죠.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나면 사실 관리가 잘안 되잖아요. 잘안 되니까. 자, 그리고 30년, 30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뭐 15년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해요. 예전에는 15년이었거든요. 15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도중에 합장하면 날짜를 다시 산정한다는 얘기고요. 4번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묘지 수급을 위해서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5번도 두 번이나 출제됐어요. 설치 기간이 지난, 끝난 분묘 연고자는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이나 봉환하셔야 된다. 숫자 1년 부탁드립니다. 자, 7번.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다. 남의 땅에 몰래 분묘를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남의 땅에 몰래 분묘를 설치했다.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는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서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허가, 개장, 동그라미.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아까 개장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장사를 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허가, 개장. 어떤 분묘길래? 오른쪽 갑니다.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그 토지에 설치한 분묘. 참 나쁘죠? 나빠요. 니은이 훨씬 더 나빠요. 그 토지에다가, 여러분, 모든 토지가 묘지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쪽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예쁘게 묘지를 조성해 놨단 말이에요. 잔디도 깔고 평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뒤에 이제 사성도 이렇게 설치하고 뒤에 낮은 언덕 하나 반달 모양을 만들잖아요. 이걸 사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조성해 놨는데 그 묘지 설치자나 그 묘지 안에 있는 분묘의 정당한 연고자 승낙 없이 그 묘지에다가 분묘 설치했다. 참 나쁜 놈이죠. 우리 할아버지 옆에다가 놨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허가, 개장. 자, 오른쪽 2번. 이때 허가받아 개장하려면 미리 몇 달? 3개월. 숫자 3자 많이 나오네요.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 뜻을 분묘 설치자 연고자에게 알려라. 연락처를 알 리가 없잖아. 연고자를 알수 없으면 뜻을 공고해라. 자, 여기까지 말하면 됩니다. 그 밑에 것은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3개월 알려라, 모르면 공고해라. 그리고 허가 개장한다. 자, 분묘기증권 취득 제한. 이건 뭐냐면, 여러분, 분묘기증권은 시효 취득 가능한 거 알죠?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어. 분묘 설치했는데, 20년간 평원 경일하게 점유하면 시효 취득하죠. 근데 시효 취득을 하게 되면 지료 내야 안 내. 지료 안 내죠. 존속기간은 없죠. 분묘가 있는 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 이게 과거 50년대, 60년대 사고방식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효취득 못하게 하자. 그래서 1번,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그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해당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의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조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분묘기증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끝까지 잘 들으세요. 2번, 이 규정은 장사법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2001년 1월 13일 전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지금도 시효취득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시효가 진행 중이고, 근데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되는 분묘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지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장사법 시행 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 분묘 보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표로 정리해 드렸고, 자, 자연장지 갑시다. 자연장지는 개인 가족 자연장지 묶어 놓은 거예요.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를 묶어 부른 말이고, 자, 일고 유골 자연장하거나 친족 관계였던지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종종 문종 자연장지 있고, 법인 등 자연장지 있고, 뒤로 갑니다. 자연장지는 신고 쪽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신고 쪽이 많다. 그래서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 종종 문종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자연장지 갑니다. 자연장지는 그 신고 허가가 중요해요. 신고 허가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 그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그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 그다음에 법인 등, 등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법인 하시면 됩니다. 법인 등 자연장지. 자, 개인 자연장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 그렇군요.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개인은 양쪽 다 30일 안에 신고네요. 개인 자연장지는 30일 안에 신고. 자, 이거 문제 없어요. 자, 2번.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종 자연장지. 이게 중요합니다.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종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들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런 걸 우리는 미리 신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미리 신고. 조성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부터 하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요건에 적합해도 그 지역 사정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어, 이거는. 허가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신고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미리 신고를 하냐면은 다 조성을 했는데 조성을 하고 나서 신고하게 된다면 이게 법의 요건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저지르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종 자연장지를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신고서를 내고 그 요건이 법의 요건을 다 갖췄구나, 면적이나 지형 이런 게다 갖췄구나 그러지,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내주는 게 신고예요. 이거는 허가는 요건에 맞아도 안 나올 수 있는 게 허가고, 그러니까 미리 신고. 미리 저지르고 하지 말고 미리 신고부터 해라. 특히 이제 가족 자연장지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 자연장지는 재작년까지는 30일 안에 신고였다가 둘다 미리 신고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게 가족 자연장지인데, 예를 들어 가족 자연장지는 30일 안에 신고해라 이러면 틀려요. 또 종종 문종 자연장지는 허가 받아라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허가였잖아. 셋다 허가였잖아요. 묘지는 개인 묘지만 신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 허가 쪽이 많아. 근데 자연장지는 신고 쪽이 많다. 개인은 양쪽 다 신고, 법인, 가족, 종중, 문중은 미리 신고, 법인은 허가. 그럼 다른 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것만 다르네. 가족,
종중문중 묘지는 허가. 가족,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개인은 양쪽 다 30이라는 신고. 법인은 양쪽 다 허가니까 가운데 것만 다르다. 가족, 종중문중은 허가, 미리 신고. 이렇게만 다르다는 거. 자, 그리고 면적은 1번하고 2번 정도가 중요해요. 자, 개인, 가족, 자연, 1번, 2번을 묶으세요. 1번, 2번 묶으시고, 개인, 가족, 자연장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데 이건 법률에 그렇게 써 있고, 대통령령에는 구체적으로 개인 자연장지는 30 미만으로, 가족은 100 미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력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것도 작년에 그 개인만 따로 30 미만으로 따로 개정됐거든요. 종전에는 재작년까지는 개인 가족은 다 100 미만으로 했었어요. 법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을 고친 이유는 뭐냐면 법률을 개정하려면 국회 통과해야 되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참 나쁜 놈들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힘들지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 법을 시행하는 사람한테는 편하지. 대통령령을 만들면 법 개정을 법률 국회 통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법률에다가는 100 미만이라고 만들어 놓고 대통령령에다가 30 미만, 100 미만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30 미만만 되는 거예요. 개인은. 문제 어떻게 푸느냐. 1번을 낼 것 같아요. 그냥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다 물어보면 100 미만으로 답하고, 100 미만으로 답하고, 개인만 물으면 30 미만, 가족만 물으면 100 미만으로 답하시면 돼요. 자, 종종 문중은 2000. 아까 1000이었는데 2000으로 늘어났네요. 나무 들어가니까요. 법인 쪽, 이쪽은 참고하세요. 거기까지는 우리 못 내워요. 양가라 4번. 남의 땅에 몰래 자연장했다. 아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분묘기 이건 시효취득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주인, 자연장지 조상자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몰래 자연장했다. 그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자연장지 조상자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 자연장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뭐 법 시행 후 이건 안 써요. 왜냐하면 장사법이 시행된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장사법이 만들어진 지가. 남의 땅에 자연장하면 무조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원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이제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를 쭉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